면접단을 계셨나요? 네, 다 잘 보셨는지 어쩌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저희 영화가 조금 소재가 자극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조금 의외 장면들도 의외 정서들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윤정의 캐릭터가 워낙 평범한 여자고 그리고 사실 촬영하면서도 매 순간 제가 같은 여자로서 조금 답답하거나 불쌍해 보일 때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연기할 때 좀 힘들기도 하고 감독님한테 윤정이 너무 좀 불쌍하고 답답하다 뭐 이런 막 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매 순간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솔직하게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. 실제 연애를 할 때 찌질해지는 순간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영화를 보니까 내가 연애할 때 저런 모습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게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또 찌질해지는 순간이 네 많은 것 같네요. 나 보고 리딩하고 뭐 이럴 때는 부끄러웠었는데요. 막상 촬영하고 이럴 때는 제가 부끄러워하면 현장에 많은 스태프분들이 더 어색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그냥 저도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서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저보다도 어리고 사실은 후배인데 소율 씨가 더 어려웠던 장면들이 많았어서 제가 절대 엄살을 피우면 안 됐었던 현장입니다. 네. 어떤 까만 피부나 그 뭐 식스팩이나 그런 모습보다는 전 오히려 좀 그 반대의 부드러운 느낌 더 섹시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기대 구석이 있고 나를 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. 뭐 안 좋았을 때 물론 조금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럴 때 오랜 시간 이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냥 그렇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뭐 정확하게 이 대사를 하고 뭐 살짝 어떤 느낌의 야릇한 눈빛의 눈빛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행동적인 부분을 디렉션 해주실 때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짝 가깝다는 그런 편이라서 조금 감독님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었거나 다툼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